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구라는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자는 두보가 되겠네요. 이 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다섯 자로 된 네 줄짜리 시, 즉 오언절구가 되겠네요. 띄어 읽기는 두 자, 세 자로 띄어 읽습니다. 우선 한자를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죠. 강강 푸를 벽 새조 더욱 유 흰백 강벽 조유백이요 매산 푸를 청 꽃화 하고자 할 욕, 불탈연, 산청, 화, 욕연이라. 이제 금, 지금 금, 봄, 춘, 볼, 간, 또, 우, 지날, 과. 금, 춘, 간, 우과하니 어느 하 날일 이시 돌아갈 귀 해년 하일 시 귀년고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강벽 조유백이요 산청 화 욕연이라 금춘 간 우과하니 하일 시 귀년고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앞에 두 글자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강벽, 푸를 벽자니까 강이 푸르다. 물이 깊으면 더 푸르죠? 강이 푸르다. 산청, 산이 푸르다. 금춘, 지금 봄. 지금의 봄. 하일, 하자는 육하원칙 할 때 쓰는 하자지요. 그래서 이거를 육하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지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한자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날일이니까 어느가 되겠네, 그죠? 하일 하면 어느 날. 뒤에 세 글자 해석을 해 보시죠. 조유백 조는 새조, 끝에 있는 백자는 흰백, 조백 하면 새가 희다. 유는 더욱더 라는 뜻이니까 유백 하면 더욱더 희다. 조유백 하면 새가 더욱더 희다. 왜 그럴까요? 앞에 강이 파랗다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새는 더욱더 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화욕연 연자는 불탈 연자고 욕연하면 불타고자 하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 하다 화욕연 꽃이 불타는 것처럼 빨갛다 그런 뜻이죠. 꽃이 많다는 뜻이네요. 전체 해석하면 산은 푸른데 꽃은 불타는 것 같이 붉구나. 색채의 대비가 아주 잘 돼 있지요. 강이 파랗다 보니까 파란 거에 비춰진 새는 더욱더 희게 보이고 산이 푸르다 보니 그 사이사이에 피어나는 꽃들은 불타는 것처럼 빨갛게 보이더라.
전구에서 세 글자 해석해보죠. 간, 우, 과. 간자는 볼, 견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인다, 본다. 우, 과. 또, 우, 자. 지나갈, 과. 지날, 과, 자인데 우, 과 하면 또 지나가는 것을 본다. 춘, 간, 우, 과. 봄이 또 지나가는 것을 본다. 금춘, 간, 우과, 금년, 봄이 또 지나가는 것을 본다. 한 해가 흘러간다는 뜻이죠. 결구에서 시, 귀, 년. 연은 해, 년자지요. 귀, 년 하면 돌아가는 해. 시, 귀, 년. 여기 시, 자는 중국어에서 이것이다, 영어에서 비동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 귀, 년, 돌아가는 해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일, 시, 귀, 년, 어느 날이라야 돌아가는 해가 들런고, 이렇게 되겠죠? 전체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강벽, 조, 유백이요. 강이 푸르고 푸르다 보니 새는 더욱더 희게 보이고, 산청 화 유변이라 산이 푸르고 푸르니 꽃은 불타는 것처럼 붉기만 하구나. 금춘 간 우가하니 금년 봄도 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니 하일 시 귀년 어느 날이 되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나라의 대표 시인은 이백과 두보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는 두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그분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알록산 사사명, 즉 안사의 난을 겪었던 분이십니다. 국가에 난리가 나면 피난을 가게 되는데, 두보의 고향에서 멀리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전쟁이 오래 이어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지겠지요. 그것을 봄이 가는 것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읊은 시가 되겠네요.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지요. 강벽초 유백이요, 산청화 유견이람, 금춘 간우관이 하일시 귀년곰. 따라 한번 읽어보실래요? 강벽초 유백이요, 산청화 유견이라, 금춘 간 우관이 하일시 귀년곰. 이 시에서 운자를 찾아볼 수 있겠지요. 불탈 연자와 끝에 있는 해년자 같은 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